일단은 이렇게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해보고 어제 이제 당사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근데 논란이 된게 뭐냐 면 당사 압수수색하면서 뭐한 시에 다시 온다 이런 얘기 이른바 예고 시간을 예고하고 철수했다가 오고 그니까 미리 짜고 치는 고수처럼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알려주고 어~ 뭐~ 이~ 약속대로 하듯이 왔다 간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 측면이 민감에서? 있죠. 일종의 예. 그 우리가 그냥 순순히 주면 음. 오해 받을 수 있으니 오해라는 건 이제 대통령실의 오해겠죠. 아. 이 협조하는 거 아니야? 뭐이 대통령 부부에게 불리한 자료를 음.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어, 체제에서 뭐 주는 쉽게 아니야?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수 있으니 예. 우리 손으로는 못 주고 와서 가져가라. <laughs>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압수 수색이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그리고 네. 동시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료를 다 받아 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음. 조금 선별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선별적으로 가져가는 네. 느낌도 있다. 그니까 이게 수사 방향이 옆으로만 퍼질 것이냐 아니면 음. 위로 올라갈 것이냐. 이 수사가 징검다리가 되면서 위로 좀 가는 쪽으로 확 확 쏠릴 음.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무마하고 가는 쪽을 할 것이냐 어떻게 아니, 해요, 그런데 네. 그 명태균 씨가 구속되면서 그 이른바 영장에 적혀 있는 범죄 사실만 수사하고 그냥 대충 마무리하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죠 돈 문제 어. 그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한 발짝 지금 더 나가고 있잖아요 음. 어쨌든 음. 공천 개입 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대통령 부부까지 이번 검찰에서 못 올라가더라도 이 흔적은 남는단 음, 말이죠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흔적을 많이 남겨야 돼 음, 놔야 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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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뚜렷한 흔적을 뚜렷한 흔적을 그래야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걸 기초로 해서 네.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아예 다른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우리는 몰라요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건데 음, 음. 그렇다고 뭐~ 전격적으로 광범위하게 네. 수사 범위를 확 넓히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네. 적정한 그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적정한 선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적정한 선을 음. 그들 입장에서는 뭐~ 네. 사실 이제 간을 좀 보면서 네. 여론의 흐름도 좀 보면서 네.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국민들은 어제 이제 압수수색을 보면서 이거 또 짜고 쳤네 이런 음. 생각도 좀 하고 결국에는 용산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휴대전화 지금 바꿔 타고 있는데, 그 휴대전화 지금 어디 있냐? 네. 뭐 해외 어느 뭐 강가에 있는 강물속에 있는 거 아니냐? <laughs>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음. 민심은 그렇거든요. 왜 대통령 부부는 가만히 두고 있느냐? 그런데 음.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 나와서 한 얘기 보니까 뭐압수수까지 사유가 없다. 왜 압수하냐? 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아니,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차고 넘치는데. <laughs>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그 압수수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요. 음. 왜냐면 하그이 대통령이나 네.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내지는 수사를 진행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 안보입니다. 사실은 음. 뭐 그치. 그전에 청와대 압수수색 나갈 때도 여기는 보안 시설이다. 네. 뭐 아니면 대통령의 전화기를 압수수색하다 한다고 할때 보안 기밀상이 너무 많이 음. 담겨 있어서 안 된다. 라는 이유로 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이 되든지 아니면 음. 집행하는데 음. 그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영부인은 국가안보하고 상관이 없는 임, 인물이란 말이죠. 네. 사실상 그런 거지. <laughs> 지금 특히 이 정권에서는 사실상 깊숙히뭐관여돼 <laughs>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네. 자기가 시간 좀 나면 내가 북한 문제도 챙기겠다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미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음... 공식적으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국가 보안을 이유로 어떤 압수색이 아... 안될 이유는 하등이 없어요. 네, 영부인은 그렇네요. 아, 그렇죠. 그건 오... 얼마든지 가능하고 압수색 사유는 차고 넘치죠. 지금도. 그데 음... 대통령의 휴대폰에 대통령...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네. 국가 안보. 뭐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국군 통수권자고 네. 가장 아, 국가 안보에 있어서 음, 음. 높은 지위에서 밀접히 관련된 인물이나 네. 인물이니까요. 근데 음. 공식적으로는 그거는 아, 대통령의 비화기와 관련된 그렇죠? 이론입니다. 아. 사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는 비화폰, 비화폰을 써야죠. 맞아요. 맞죠 그 프로토콜이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예. 하도록 되어 있고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인휴대폰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저는 아... 거부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핸드폰 <laughs> 개인 핸드폰 너무 많이 쓴게 문제인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거는 국가 안보하고는 음... 상관없는 핸드폰이에요. 그렇네. 근데 그폰 가지고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하고 여기저기 연락했다는. 예. 그그 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laughs> 핸드폰은 그 핸드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네. 그거는 하여튼 인식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네.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다. 아. 개인의 핸드폰이기 때문에. 예. 아 그리고. 그러니까 압수색 수 사유는 차고 넘치죠. 어허. 범죄 혐의가 지금 몇 개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이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이제 청와대 압수색 수할때 네. 그때 이미 제출 받아서 간제 기억은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런 시도라도 해봤냐, 할 거냐? 이걸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